물론이 뭐냐. 도현이 몰카를 하나 하자. 어? 도현이 상황을 네가 뭘 해야 돼. 그러니까 너랑 나랑 뭐 싸우는 걸 하자는데. 어? 일단은 그냥 네가 방을 바꿔. 한 침대도 너가 그렇게 그랬잖아. 한 침대 자는 거 힘들다고. 그래서 이게 이따가 네가 갑자기 한준영이로 방을 바꿔. 선배님. 응? 방을 바꾸려고. 왜? 내가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. 그것 때문에 나 사실은 저기 쓰고 싶었는데. 그리고 나는 지금 약간 나갈게요. 응. 나가서 들어왔는데 방이 바뀌어 있는 걸로 가야지. 그렇지. 남이야. 네? 형 어디 갔어? 아, 선배님. 제가 방 여기로 쓰기로 했어요. 왜? 아, 진짜 왜 바꿨어? 아까 바닥에 이불 깔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불 깔 안 된다 그래가지고. 형 방 바꾸기로 했어요? 어? 방 바꾸기로 했어? 어, 방 바꾸기로 했지. 갑자기 이렇게 어? 됐어요. 아니 뭐 아니, 얘가 좀 자는 게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바꾸기로 했지. 다시 가자.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. 그러니까 나를 열받게 뭔가 네가 어떤 행동을 선배님을 네가 성대모사를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연기 뭐 알포인트 때 뭐 솔직히 형이 뭐 추억할 만큼의 영화는 아니잖아요. 뭐 이런 식의 영화도 좀 별로던데요. 형이 뭐 주인공도 아니고 굳이 이거를 뭐 그냥 여기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. 재미없는데 왜 굳이 여기 와야 돼? 뭐. 굳이 우리가 보고 싶은데. 그치? 그럼 내가 얘가 알포인트 때문에 온 거 아니야? 그 영화. 어? 그래 지금 할 거 아니야. 그러다가 아니, 그러다가 나중에 이 조용히 좀 하세요. 커? 울려. 울려? 알았어.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밥 먹다가 만나면 야 잠깐 나 좀 봐. 그럼 우리 울려. 그럼 내가 도인 따라가려고 그래. 야야 성현이가 잘 알아서 얘기할 거야. 둘이 얘기를 놔둬야 돼.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올라올게. 그럼 하고 있어. 방 바깥 바꾸기로 했어. 막 이런 식으로 내 집까지. 그래, 먼저 들어가서 얘기해. 아, 나 이런 거 못하는데. 감사합니다, 어머님. 아, 그래. 한 침대 괜찮으시겠어요? 어? 아니, 그럼 나는 상관없어. 형, 왜 갑자기 멋있어졌어요? 패키스 오래. 패키스 오래. 야, 얘 오니까 뭐 붙이고 있더라고. 그래. 아, 이거 갑자기 나가라 그랬지. 팩 줘? 원하면 줄게. 아, 잠깐만. 잘 때 할게요. 아, 진짜 팩을 굳이 여기 와서 또 하네. 야. 왜 그러는 거야? 갑자기 사람이 혼해져서 나타났어. 야, 이 팩 좋은 거야. 하나씩 갖고 있고. 아, 저 이런 거 안 해요. 왜? 아니, 무슨 배우가 이런 거래요. 야, 미쳤나 봐. 아, 나 진짜 감당 안 되네. 잘했다. 나 알아 입술로. 아니, 시켜서 했어. 나도 몰랐어. 시켜서. 도현이 형, 가자. 도현아, 가자. 알포인트 성균 투어. 나중에 한번 와보고 싶다. 진짜 가족과. 아니 형, 진짜 괜찮은 거죠? 뭘? 아니 난 좀 기분 나쁠까 봐. 뭐? 방 바꾸고. 아니 괜찮아. 아니 뭐 기분 나빠. 너 알포인트 봤다 그랬나? 가끔씩 이렇게 예전에 OCN 불리잖아요. 아. 처음부터는 못 보더라도. 보다가 일 있으면 못 보고 또 보다가 일 있으면 못 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본 것 같은데. 계속 나와요, 근데. 성균 선배님의 이제 추억 여행 예전에 이거 알포인트 때 근데 어? 나왔어. 나 그때 처음 딱 듣는데? 어? 아 맞다 나왔지 하면서 막 그때 다시 찾아보고 막 아니 그랬어
나왔어요. 아니 그럴 수도 있지. 나왔었나 그럴 수도 있지. 대현아 오늘 취해야겠다. 나 진짜. 전 거기서 그렇게 작은 역할로 나오신지도 몰랐어요. 근데 아니요, 작은 역할은 아니었고 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. 그 소대원들 다 같이 하나니까. 그치, 그치. 나 진짜 짜증이 확 올라오네. 불안한데 마지막 날 밤 불안합니다. 너는 그래서 남이는 알포인트 어땠어? 영화적으로는.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. 봤다 그래 무슨. 근데 그러면은 아니, 틀릴 수 있잖아. 나와야 될 거 아니야. 틀릴 수 있잖아요. 틀릴 수 있잖아요. 아 나 미칠 것 같네. 아 이거 너무 심각해. 아니 우리가 지금 6일 찍어야 되잖아 지금. 글쎄 뭐. 야, 너 좀 받아. 좀 분위기 파악 좀 하고. 어? 정말 지금 여기 안 된다. 알았어, 너 시켜. 네. 네. 아유, 잠깐만요. 형수님, 자꾸 어디 가시고. 너 어디 가? 형수님 들러 가려고. 왜? 너 아니야? 잠깐만. 가고, 가고. 우리 너무 대놓고 티내는 거 아니야? 응? 너무 대놓고 티나는 거 같은데? 야, 지금 빨리 시작하자고. 빨리 시작하자. 그렇게. 음식 나오기 전에 시작하고 빨리 끈. 아, 그렇게 빨리 눈치 챌 것 같아. 왜 눈치 챌 것 같아? 아니, 괜찮아. 쟤 몰라. 쟤 몰라. 몰라. 지금 몰라. 지금 꿈에도 몰라. 나 지금 불편해. 응? 불편해 한 말. 아까 뭔가 불편해. 계속 불편해. 아니, 그냥 형. 나 나가는 거야. 왜 나갔어요? 왜 나갔어요? 아니 형, 형이 화난 줄 알고 나간 거야. 아, 제가 이것 때문에. 했을 때 너가 그냥 방 얘기부터 시작하면 돼. 아, 그리고 제가 방이랑 버스 얘기하고. 얘가 앞으로 여행을 할 건데 어? 우리가 또 태국도 가야 되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예민하게 굴면 어떡하냐. 나는 둘이 같이 자는 거 둘이 같이 하는 게 싫다. 둘이만 합의 보면 돼.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그러다가 형이 형이 좀 이따 올라올 때 올라올 때 나한테 카톡만 줘. 응 알았어. 얘 또 어디 가냐? 야 도현아. 네. 야 나중에 남이한테 얘기 좀 해.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야. 아니 이거는 형 진짜 남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응? 아이 뭘 얘기해. 아니, 아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. 응? 아니 뭐 괜찮아 할 거 없어. 죄송합니다 선배. 야. 아니 근데 그 아까 전 버스에도 그렇고 둘이 같이 그렇게 잘 수 있는 게 조금 그래서 그래요.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여행 온 게 아니잖아. 저희가 프로그램인 걸 아는데. 아니 들어봐 좀 네 얘기만 하지 말고. 응 그래 아이 그 죄송합니다. 그래서 뭐 아니,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잖아 너한테. 널 처음 봤고. 아니 항준 감독님한테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허락해 주신 줄 알았죠. 그만해 그만해. 형그래 그만해. 그 허락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괜찮은데. 아 이게 저도 진짜 죄송해요. 선배님 도현 선배님한테 너무 죄송하고. 괜찮아. 진짜 괜히 죄송하고. 괜찮아. 아 그 그래서 저기 진짜 바닥에 이불 깔고 자려고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. 야 네가 또 이불 깔고 자면 그림이 또 뭐가 되냐. 근데 이제 나머지 여정도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말고도 맞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. 아, 잠깐만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성우 저 아, 근데 야, 네가 가서 아, 아니, 가서 결제해야지. 해, 가서
결제 이제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. 아니 근데 감독님, 내가 감독님한테 바꿔달라 그랬지 선배님한테 그치, 바꿔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알겠으니까 저기 가서 좀 미안해서 풀고 와. 성재 너 피곤해서 예민한가 보다. 응? 풀고 같이 웃으면서 내려. 어? 302호지 302호. 응? 뭐라고 해요 가서 근데? 어? 아니 가서 죄송하다고 다시 할 게 없죠. 다시 바꾼다고 얘기해. 죄송하다고밖에 할 거 없죠. 응, 응. 가서 얘기해. 얘기해. 너랑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.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지. 어? 선균이가 원래 성격이 좀 우악하니? 우악하다고요? 응. 막 욱하는. 아 근데 이제 선균이 형은 책임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계속 그럼 너는 1인 침대 쓸 거냐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 남이는 이제 그게 또 얘는 원체 그게 안 맞는 애니까. I love real variety. 야, 그래도 우리 같이 가서 얘기 좀 하고 오자. 같이 갈까요? 응. 같이. 그래 뭐 키 그 니네 방 키니? 아유, 잘 된 것 같죠? 일단 이제 여기 이 단계까지는 다 됐죠? 자연스럽게 됐지. 네, 자연스러웠어. 올라오는 거. 하지 마, 네가. 어? 야, 김남희. 방 바꿀게요. 야. 사매미. 야, 일로 와. 야. 카드키 좀 주세요. 야, 너 지금 뭐 하는? 야, 일로 와봐. 야. 아, 지금 좀 막 큰 소리, 큰 원성 지르고 있을 것 같은데. 사매미, 카드키 좀 주세요. 방 바꿀게요. 아니야. 야. 아, 주세요. 미안. 아, 제가 죄송했어요. 제가 죄송했어요. 미안. 바꾸는 건 바꾸는 건데 아, 예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다시 돌아가면 될 것 같아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, 남이야. 아니,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어. 성규 어디 있어? 아니, 성규야. 뭘 몰래. 아니, 이게 잠깐. 들어가서 얘기하자. 여기 스태프들이 있는데 뭐 쪽팔리게. 어? 일로와, 도현이. 응. 스태프들이 있는데 뭐 쪽팔리게. 아니, 저 갈게. 괜찮아, 이거 남이야.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야, 김남이! 남이야. 시작은 아니었어도 지금 이러는 건 아니야. 응? 아니 선배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야. 야 일로 와봐. 야. 야. 지금은 그럼 안 되는 야, 거야. 복도에서 그러지 말고 일로 나와. 응? 응? 야. 응? 응? 어 보여줘. 야 일로 와봐. 저리 가. 복도에서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. 남이야.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. 아 근데 아니 저희가 여정을 계속 할 건데 아니 말씀드릴 수는 있지. 그러니까 여정을 같이 할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. 어? 감독님 바꿔주신다 그래서 저는 잠만 자고 가려고 그랬던 건데 선배 그렇게 싫어하실 줄 몰랐죠. 아니 방을 바꾼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네가 계속 그러잖아 지금. 그럼 어떻게 다녀. 어? 그럼 앞으로도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말도 못해요? 앉아 남이 앉아. 아니 불편한 거 있으면은 얘기하고 이렇게 조금 아니, 맞춰서 할 수. 해봐 노력을 해봐 그러면. 근데 뭐? 네 좀 달려. 두 단 좀 맞춰줄게. 아 형 어디 가? 아니 잠깐만. 어? 어떻게 할까? 어? 우리 네가 그럼 그렇게 할까? 응. 그럼 맞춰. 하나 하면 정신, 그러면 통일. 하다가 걔가 말리잖아. 도현이가 말릴 거야. 그러면 너도 엎드려. 왜 교육을 해드릴까? 왜 나 안 할게? 그럼 나가? 나도 나 안 할게.
알겠어. 네가 그래, 사람이 다 똑같지 않지. 다 달라. 남이한테는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한 침대 자는 게 되게 불편한 성향일 수 있어. 그걸 형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라 라고 한 거야. 근데 남이야, 분명한 건 지금 우리 촬영 중이야. 우리 되게 혜택 받으면서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야. 감사해야 되는 건 거고, 네가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씬이라고 생각을 해봐봐. 지금 성균이 형이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야. 형들하고 넷이 놀러 온 건데 그런 거면 몰라도 지금 일하러 온 촬영이잖아. 어쨌건 여행과 촬영의 중간이잖아. 그렇죠? 응? 남이야, 다 힘들어. 응? 그런 상황에서 성균이 형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 뭐냐면, 계속 우리가 일정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럼 매번 다닐 때마다 너만 독실 줄 수 있냐 이런 거 온 거야. 이게 팀워크라는 거니까. 새끼야, 너 뭘 막 그러냐. 아, 나 참나. 그럴 거 없어. 뭐 이렇게 막 여기까지 와서 싸워. 어? 아니 저 어? 도현이가 또 어? 그 뭐 물론 남이 편이겠지. 가끔 후배고 이러니까. 아니 편 그런 거 없어요. 아니, 근데 사실 네가 좀 남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내가 느꼈거든. 전부터 좀 봐왔고 그런 것들을. 아 진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나이 먹고 야 니네들 이렇게 싸우는 걸. 아, 너희들한테 너무 섭섭하고. 아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남이야, 남이야, 사과 알겠습니다. 제대로 드려. 아, 죄송합니다. 일로와, 일로와. 남이 일로와. 남이 일로와. 남이 일로와, 일로와. 일로 사과했잖아요. 일로와, 일로 죄송합니다. 앉아봐, 일단 앉아, 일단 앉아봐. 아이, 나 쉽게 좋아. 아, 사과했잖아요! 야! 아, 사과했잖아요! 야! 이거 진짜. 에이, 야. 야, 아이, 나 안 해. 아, 나 2% 안 해. 아, 나 진짜. 김남이. 아, 진짜. 야, 야, 야. 형, 나도 안 해. 아. 미쳤어? 미쳤어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, 너 지금? 아. 아! 언제 발휘하지? 지금 가, 지금. 아, 지금 들어가. 어, 험악해지기 전에. 지금 바로 들어가자. 뭐 하는 거야, 너 지금? 아, 몰라요. 아. 야! 그만해! 야! 야!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여기 제작진들도 다 왔어. 뭐야? 도현이 앉아봐. 뭐야? 자, 아, 나 진짜, 진짜. 아, 나 진짜 커. 아, 진짜. 와, 대박이다, 대박이야. 아이씨. 나 안 해, 2%인데. 아이씨 시켜서 했어, 시켜서 했어, 시켜서. 나도 몰랐어. 아. 시켜서 했어, 시켜서. 아우, 야. 야. 도현이 남자야, 남자. 아, 뭐. 아, 나 형님부터 좀 이상 갑자기 왜 나한테, 내가 뭘 남이한테 쏠려있어. 아, 나 진짜. 아, 이거. 오, 나 순간 진짜 무서웠잖아. 야, 야, 야. 아, 나 진짜 무서웠어, 선배님. 여기서 아, 나 진짜 무서웠어, 순간. 아, 여련, 민감이. 아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오우, 나 순간 아, 소리 지르네, 나 진짜. 가자. 등에서 소름이 돋아가지고. 와. 연기 잘한다, 야, 씨. 나 잘한다, 진짜 야. 연기 겁내 잘하네. 아유, 아유.